치키치키 빠하 맛병입니다. 시티 제로온 살대 휠에다가 뒤에 허브 장착을 위해서 고무 댐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스윙하면서 기존에 있던 드럼 브레이크의 슈를 분리합니다. 이때까지는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몰랐어요. 볼트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망치질로 볼트에 억지로 소켓을 끼워넣습니다. 자꾸 안에 스윙감 안에서 모래 굴러가는 소리가 나길래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근데 뭔데 자꾸 이게 안에서 모래 소리가 나지 하다가 발견했어요. 뭔가를 결국 스윙감 부식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정을 내렸죠. 어쩔 수 없이 신품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또 신품이 없어요. 또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CT100 기종인데 CT100 부속이 없어서 CT에이스 부속을 주문합니다. 스윙암을요. 기존 스윙암, 호환 스윙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클래식을 버려야 됩니다. 부속이 안 나와요. 달력을 해야 돼. 예상을 했지만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요. 뭐 모자라면 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남으니까 와샤 같은 걸로 유격 잡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스윙암이 썩어가지고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도 가능하면 기존 스윙암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스윙암 양쪽에 남는 부분은 M10 사이즈 와샤를 3장씩 꼽아가지고 유격을 잡았습니다. 네, 딱 맞을 줄 알았던 체인이 길이가 모자랍니다. CT100이 96링크짜리인데 CT에이스는 102링크인가? 102링크짜리 체인을 쓰더라고요. 결국은 한 6링크가 모자라가지고 체인 다시 주문합니다. 아, 새 체인이네. 아, 원래 이걸 계획한 게 아닌데. 허트로커 영화 장면처럼 뭔가 배선 자르면서 좀 쫄리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현실과 영화는 차이가 큽니다. 요 배선 자르는 거는 계기판 쪽하고 요 필요 없는 배선들 제가 하고 있어요. 시동과 라이트 들어오는 거 뭐 요런 종류의 중요한 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세서리 쪽이나 나머지 등화류체 배선들은 없애고 다시 깔아 넣을 예정입니다.